19세기 말과 20세기 초를 보면 전자 장치들이 이제 많이 생겨난 시기예요, 그때가. 이와 같이 전기 기구들이 나오면서 노동량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세탁기가 없었을 때는 일일이 손으로 때려서 빨래를 해야 했을 텐데 지금 세탁기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은 더 늘었어요. 왜요? 분명히 할 일은 줄었어요. 하지만 그준 양의 대부분은 남성의 가사 양이 준 거예요. 여성은 오히려 기계가 일을 한다는 그 미명하에 일을 더 떠맡게 됐고요. 단순히 기술이 좋아지니까 일이 없어졌을 거라는 거는 우리 착각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행복으로 바꾸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의 노동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적정 기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적정 기술. 적정 기술. 적정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쓰거나 물건을 추구할 때 오히려 그거는 쓸데없는 일이 될수 있다는 거죠. 뭐 어려운 예를 들지 않아도 원자폭탄이 작동하는 원리는 원자력 발전소가 작동하는 원리와 똑같지만 어떤 거는 16만 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전기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더들 텐데요. 이 플레이 펌프라는 게 있는데 놀이터에 가면은 막 돌아가는 놀이기구 있잖아요. 뺑뺑이 같은 거. 그거를 아이들이 장난치고 놀면은 물을 퍼올려서 위에 있는 커다란 탱크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노는 것만으로 물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전 세계적으로 크게 붐을 일으켜서 아프리카에 1,800댐가를 설치해요. 근데 이게 한 10년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사용 안 돼요. 이게 정말 사람들이 사용할 만큼 물을 뽑아내려면은 하루 종일 돌려야 돼요. 24시간 돌아갈 때만이 거기 사람들이 쓸수 있을 만큼 물이 나와요. 결국은 이걸 누가 하게 되냐면은 싼 임금을 받고 그 마을에 가장 돈이 없는 여성들이 돌려요. 보기에 멋있어 보이고 과학기술이 들어간 것 같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제 요즘에 새롭게 아프리카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아이디어는 라이프 스트로란 거예요. 빨대예요? 빨대예요. 꽂는 건가? 한쪽을 더러운 물에 꽂고 빨아먹으시면 뭐이 안에 들어있는 뭐 바이러스의 99%를 없애준대요. 차라리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많은 분들이 아, 과학을 사용하면 그냥 생활이 편리해지고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저 과학 현상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의 행복으로 바꿀까, 이거에는 또 다른 우리들의 고민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 이걸 꼭 하고 싶어요. 아, 좋은 말씀이신다. 좋은 말씀이신다. 진짜. 마지막 수업이라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우리 윤지현 씨와 송민호 씨께 과학이란 뭔지 주제를 좀. 과학이요? 네. 나는 물론 실력 미달이지만 왜 과학자들이 생기는지 알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생기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야. 과학의 매력을 다시 그렇죠. 한번 느끼셨군요. 자, 우리 송민호 씨에게 과학이란? 뭐 저는 원래 과학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었지만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마지막 교수님이 하셨던 그런 메시지가 좀 크게 와닿았고, 제가 그냥 좋아했던 어떤 그냥 과학 분야들 외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고 싶어요.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네요, 이 과학 시간이. 맞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도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쉽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